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나오고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전북 현안의 실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역이라는 전라북도 그 자부심에 걸맞는 수준일까요?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진석 본부장님, 그 6조 5천억 원이 넘는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 예산안, 지금 정부 편성 아닌데요. 이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께서는 이 주목할 대상이 내년도 예산에서 어떻습니까? 그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채 반영하지 못한 나머지 어떤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6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현재 그 반영된 예산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는 약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예산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지금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예를 들면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 또는 그 농생명 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3금융중심지 시정과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 전문대학원의 설립,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들, 이러한 그 지역 현안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예산들이 조금 아직 반영이 좀 덜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태웅 위원장님, 당초 네. 전라북도가 새로 정부 출범하면서 네. 올해 내년도 예산은 7조 원 정도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지 않겠냐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핵심 사업 일부가 빠지면서 그 규모가 그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고 당선이 되셨고 많은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공약들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5천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예산 전체 증가율보다 사실 전북의 예산 증가율 반영, 정부 예산 반영 증가율이 오히려 적은 상황이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더라도 예산 반영률이 많이 아쉽다. 그리고 핵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반영 현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영원 의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가 국회 심의의 과정에서 꼭 반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그 핵심 반영 사업이 있습니다. 무려 한 60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능할까요? 우선 뭐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무거운데요. 이제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이 정치권이 어떻게 협치하고 또 전략적으로 임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을 우리가 증액시킬 때에 비하면 여건이 썩 좋지는 않은데 작년에는 사실 6조 원을 넘기자 해서 뭐 굉장히 그 목표를 두고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치하고 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 등을 비롯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 전에 대정부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총리를 상대로 해서 그때 질문하신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 예타 면제, 이것을 질문하셨고 답변을 끌어내셨는데 저는 부정적인 답변으로 들었는데 정확한 워딩, 현장에서 직접 질문과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께도 물었고 또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에게도 물었는데 둘 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론적인 말하자면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보자 이런 뜻이고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고 또 전북이고 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원론제 답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 예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근데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례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보면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예타를 면제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게 한 30여 건 된 걸로 저희들이 그 집계를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의 논리는 해주지 않으려는 논리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그 절차나 그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보십니까? 방금 그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현 단계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전북권 공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북권 공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97년도부터 그 공항 건설에 관한 그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또 실제로 김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어서 부지 매입과 부지 매입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그 시기에 전북권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타당성이 검증이 된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때 예타를 면제하는 이런 특별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역시 새만금 공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전북권의 국제공항은 이미 그 설립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가 계속 예비 타당성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단계를 넘어서 바로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절차들을 진행해서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라북도의 대응도 그렇고 정부의 어떤 그 논리도 그렇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거냐 하는 문제가 쟁점인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법 조항을 좀 찾아봤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재부가 사실은 그 지침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11조에 보면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이런 경우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이제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조항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비타당성 경과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제도 시행 이전, 99년 이전에 타당성 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 이제 경과 조치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라북도의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 조항이 어떤 조항에 해당될 거냐. 이제 기재부가 결국 이제 판단을 할 건데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김제공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 거쳐서 부지 매입까지 했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요조사를 부풀려서 결국 현재 수요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기가 연기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군산공항 확장 사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했던 것은 김제공항 대신에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게 실용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사실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보면 전북권 신공항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세부 사업별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다 하더라도 새만금 사업 내 세부 사업별로 예타를 다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김제공항이나 군산공항 확대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예타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재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국가재정법의 그 다른 운영 지침 내에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오히려 이걸 주장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현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세의 1%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인구 대비 본다면 그 국세 뭐 납부율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서 이런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결의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재부가 예타를 면제하는 이런 절차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의 어떤 의지를 바탕으로 기재부가 사실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논리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예타를 면제할 것이냐 여부는 전라북도 얘기를 들으면 전라북도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중앙정부의 얘기를 들으면 중앙정부도 논리가 또 그런 데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얘기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잠깐 보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보건대 그 예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근데 예타 결과라는 것이 이런 정도 하면 공항을 해도 좋다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항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위해서 예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김제공항이나 군산공항이 연속선상에서 전라북도 공항이다. 그러니까 예타를 면제해도 좋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해도 좋지만 그러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갖고 사실은 논의가 앞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새만금 공항이 전 되리라고 봅니다. 낙관적으로.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규모 또 어느 정도의 수준 또 한 가지는 시기를 또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가면 전라북도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공항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의지도 중요하긴 할 텐데 문제는 정치권의 그 움직임도 우리로서는 우려한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후보 시절에 무안공항 얘기하고 충청권 공항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실은 뜨겁게 저희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대목을 보면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 내지는 흐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그 이용호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런 문제로 전라남북도가 대립을 하거나 감정전이 생기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호남권 공항이면 됐지 굳이 거기서 전라남북도를 이렇게 나누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도 처음에 그걸 쉽게 생각을 해서 무한공항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원하는 것은 새만금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류나 이런 것들이 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자면 이 수준의 문제 그리고 전라남북도가 서로 양해되면서 적절한 그 공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의원들이 잘 서로 협심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신공항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GM 군산공장 문제 그리고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그 조선소 폐쇄가 아니고 가동 중단이죠. 이런 분부가 맞물려서 전북 경제가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공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즉 군산 GM 정부 대책 그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의 여론 아닐까 싶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목은? 네, 일단 그 새만금 공항 문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 공항은 기존의 그 무안공항과 비교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대규모 국가 개발 사업이 있고 그 개발 사업 추진의 일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달걀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반을 갖춰주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것 역시 새만금 개발에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새만금 공항은 단순히 현재 수요가 어떠하다, 무안공항이 부근에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산 지역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 그 지역 경제의 구조 자체가 그동안은 자동차 조선이 그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가 군산에서 철수를 하고 군산 GM도 역시 자동차 공장이 이제 그 가동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이제 크게 그 침체하게 되었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그 미래 신산업과 연계된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전라북도에 가장 집적화되어 있는 국가적으로 이제 상용차는 전국 최대의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상용차 산업을 미래 자동차와 연계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제안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최근에 군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육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육성되는 데 있어서 역시 공항은 중요한 기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정부에서 그 군산 지역 경제가 매우 그 침체되면서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 크지 않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문제, 군산 지역 경제의 문제, 그리고 더 크게는 그동안의 그 정치적 소외 속에서 경제적인 그 발전에 그 발전이 그 더디게 이루어진 전북 지역 경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지역 경제를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권태웅 위원장님은 특히 누구보다도 새만금의 어떤 창조적인 개발, 발전, 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발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방금 그 말씀에 비춰보면 정부의 어떤 GM 후속 대책, 이건 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새만금 사업의 성패 여부에 따른 어떤 수요 조사 이게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규모나 필요성이나 아니면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결국 이제 최근에 이 새만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새만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새만금 산단에 큰 기업이 한 4개 정도 들어오고 1조 한 1000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1조 1000억의 고용 인원이 300명 정도예요. 네. 새만금의 최근에 군산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고 해서 100만 평 정도 새만금청에 임대를 요청했습니다. 새만금청에서는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곤란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정부의 3020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그 정책이 각 지역별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군산시가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100만 평을 임대해서 만드는 경우와 현재 새만금청이 주로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에게 태양광 패널을 쭉 깔도록 그 100만 평에 그걸 깔도록 할 때 도대체 그 소득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전라북도 도민 입장에서 보면 실제 일자리나 어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지혜 문제를 좀 더 얘기하자면 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현재 새만금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만금 공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전라북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어렵고 힘듦만을 가지고 우리의 요청들이 합리화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게 과연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도민 입장에서 그 수익의 주체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더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GM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고용위기 지역 발표할 때 그 청와대 김우겸 대변인이 발표한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실업급여 기간을 좀 연장해 주겠다. 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혀 후속 대책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자율, 그 전기 자율 상용차 이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기 자율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작아요. 군산에 지금 만 명 넘게 사실은 실업이 생겼는데 과연 대체 산업으로서 전기 자율 상용차가 그 시장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정치권이 정말 그 합리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새만금 사업 또는 GM 후속 대책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한 보다 더 깊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현재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더 불만들 내지는 아쉬움들이 커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 대목들이 다 대선 공약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라고 표현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새만금은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군산 경제에 대해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워딩들, 그 약속들이지 않습니까? 공약이고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 단계에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러한 그 지역 중요한 현안 사업들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그야말로 빌공짜 공약이라고 하는 걸 많이 체감을 했죠. 그러면 현 정부의 공약은 어떨 것이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현 정부에 대한 그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정부에서 그 공약을 빌공짜로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긴 합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의 그 성장이 경제 성장이 이제 저성장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재원 활용력이 이제 그 줄어든 그런 상황 속에서 민간 투자를 그 유치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제 정부가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 경제가 그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 주요한 사업들이 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우리 지역의 그 노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나온 그 공항의 문제 역시 이것도 지역의 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국회 의원들과 같은 그런 정치인 집단들이 그 서로 협치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전에는 여전히 빌공짜 공약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10월 2일 날 그 전라북도 그 도지사 간부들과 그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함께 그 예산정책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60개 사업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60개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지 그리고 60개 사업 그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그 숙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데 대해 질문이 좀 생겼었어요. 군산 예를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라북도와 군산시 간에 이러한 소통과 협의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전라북도 GM의 후속 대책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인데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했을 경우에 누가 사업 주체가 되고 어디로 소득이 돌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현재 그 새만금 산단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더라도 누가 그 태양광 패널을 까느냐에 따라 소득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조 한 1천억 정도 추가 하는 그 네 개 기업의 고용 인원이 300명 수준인데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미국 쪽의 연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100만 달러당 한 23명 정도가 고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조 정도 하면 2,400명 이상이 고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고용 전체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논의를 한다면 현재 새만금 산단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전라북도나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 미래 자동차 문제인데요. 아까 상용차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용차 시장이 매우 작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리고 승용차, 상용차 결국 이제 미래 자동차 매우 중요한데 지금 봤을 때는 GM 라인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예전에 GM 라인 저는 좀 그 운영이 불가능하겠다 봤는데 굉장히 최신 라인이고 이게 플랫폼 방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변형이 굉장히 가능화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산시 쪽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GM 공간이 40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0만 평 정도만 그 라인과 그 부품 산업을 가지고 하면 전기 승용차 생산을 실제로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제가 듣기로는 깊이 경청하지 않고 기존의 전기자율 상용차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이전의 사업 기획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 기획에 굉장히 허점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꼭 네, 한번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좀 마무리 말씀 대신해서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그 전북 흔들기 내지는 기공운용공부 흔들기라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 그게 지금 아마 제3금융중심지 금융도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용원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언론까지 가세를 해서 이게 좀 잠잠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증폭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보수 언론에서 사실은 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올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전해진 바에 따르면 뭐 7조 정도를 손해를 봤다. 특히 국내 부분. 이것이 국민연금 운용기금본부가 전라북도에 와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고 그런 걸로 자꾸 하면서 이제 이 문제 흔들기로 이렇게 우리한테는 보여지고 있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처음에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연금 기금 운용 대학원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부 차원에서는 국민 이제 연금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에서는 상당히 해서 법안이 넘어갔거든요. 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데 교육부와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금융 도시로 전라북도가 그 저기 거듭나는 그 중심에 기금운용 전문대학원 운영 인원을 교육시키는 그 대학원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될까? 저는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의 기대와 달리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의 한전공대 같은 경우 비교가 되니까 전라북도에서 특히 좀 상실감 내지는 박탈감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 전라북도에서 뭔 일을 추진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유독 어렵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괜한 피해의식일까요? 예, 저는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한전공대하고 연기금 전문대하고는 조금 얘기가 좀 다른 얘기가 좀 있습니다. 공통된 얘기도 있고요. 한전공대는 한전과 지금 전남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전 자체가 이제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학을 그 설립을 해서 거기에 사실 기금 출연을 해서 아예 대학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연기금 전문대학은 현재 국민연금법을 고쳐서 사실은 대학을 만들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근거가 다르고요. 실제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만드는 데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국민 재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차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혁신 도시별로 전부 다 대학을 만들겠다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 한 8개인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최근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통해서 교육부가 향후에 한 5년간 한 10만 명 정도 를 감축을 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증축은 곤란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 기금을 보면 한 600조 정도를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2조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대략 1조 원을 한 1명 정도가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문 대통령 임기 말에 가면은 거의 한 800조, 900조 정도 될 거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놓고 보면 2조에 한 명씩만 따져도 향후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00여 명 정도의 추가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 민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 결국에 국민 재산을 제대로 좀 지키는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력 양성의 문제는 굉장히 큰 숙제고 이걸 어디에서 데려오기도 현재 그런 인력이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기금 전문대학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교육부는 대학을 추가로 만드는 건 곤란하다. 그런데 매우 단순 논리죠. 조금 전에 우리 국무장이 말씀하셨지만 매우 단순 논리입니다. 또 기재부는 어떻게 하더라도 돈을 못 주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력 운용은 절실하고 그래서 지금 우회 안으로 지금 그 타진되고 있는 게 이제 연수원을 만드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연금공단도 그렇고 현재 그 법사위에 그 상정돼 있는 국민연금법 내부의 어떤 개정안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문제가 대통령 공약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조차도 이런 대통령 공약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국회에는 바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인력은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연수원 설치를 통해서 인력 양성을 우선 해나가면서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중장기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쪽으로 좀 대안을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뭐냐면 국민연금은 누구 개인적인 게 저기 몇 사람의 어떤 돈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낸 돈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대학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그 대학원 운영비를 우리 국민 호주머니에서 낸 그 국민연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굳이 꼭 대학원을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한다면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대학의 그 전문 과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전 뭐 그쪽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전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직 단순한 것이고 반면에 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과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학에 그냥 무슨 과정을 거쳐서 아무나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해서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북 현안 사업을 진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용 위원장이에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용호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해 갈 만한 투쟁력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투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무기는 결국에 기획의 우위성이고 기획의 합리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드리는데요. 실제로 전라북도 내 정치권 내에서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과 수기를 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라북도 의원들이 10분입니다. 정의당 저희 당 작지만 저희 의원들도 5분이 계세요. 현재 기재부에도 있고 복지부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정책협의회에서 제출한 전라북도 60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 정의당 소속 도의원을 통해서 따로 뒤에 늦게 보고 사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제2야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나름 또 지역 사업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원내 의석도 있는 정의당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나 협의를 왜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결국에 지역의 어떤 정치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의견이 어떻게 보면 국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그냥 떼쓰기가 아니고 실제로 합리적 기획과 아주 차별적인 기획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앞으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장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그런 기획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지역 정책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전북연구원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의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실행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님. 네. 전라북도가 전라남도나 또 광주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늘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정당의 의석 분포를 보면 전라북도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 정당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예산국회를 통해서 서로 전략적으로 임한다면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좀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안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 어쩌면 팍팍한 지역 현실에서 희망에라도 기대고 싶어서일 겁니다.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이라 해도 약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 확보가 첫 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